여성 탈모의 정석.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 치료에 대한 정수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파마와 염색에 대한 질문들 중에 좋은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까지는 아닌데요. 가속화되는 원인은 될 수가 있어요. 낙엽 떨어뜨리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낙엽은 사실 떨어질 거잖아요. 가을이 돼서 겨울이 되면서 떨어지는데 나무를 흔들면 좀 낙엽이 빨리 떨어지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파마나 염색은. 그래서 파마나 염색 때문에 탈모가 생겼어요는 사실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염색약, 파마약으로 생기진 않아요. 근데 지침대로 쓰지 않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떤 그런 약들을 쓰면 물론 그 탈모를 만들 수 있는데 승인이 돼서 나온 탈모약들은 그런 역할은 하지 않고요. 나무 흔들기, 꼭 화학약품들이 어떤 두피에 어쨌든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역할, 가속화되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특히 탈모인 분들은 좀 볼륨 주기 위해서 파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흰머리 있는 분들은 염색해야 되고요. 근데 염색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천연 성분으로 된 제품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쓰시고요. 그리고 파마는 3-4개월에 한 번 정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아닙니다. 모발이 얇아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모발이라는 거는 이건 죽어있는 조직이거든요. 생산되는 모발이 얇아져서 뿌리가 얇아지는 거지 이미 자라서 있는 모발이 탈모가 일어난다고 여기가 얇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염색이나 파마는 사실 이미 자라있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뿌리에 영향을 줘서 아까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도 얘기 드렸지만 주로는 여기입니다. 여기라서 여기에 성상이 좀 변할 수는 있어요. 더 곱슬거린다던가 핀다던가 또는 색깔이 들어가면 또 얇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흰머리나 검은머리나 색깔별로 좀 팽창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염색이나 파마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탈모가 일어나거나 모발이 얇아지는 것은 아니다. 파마나 염색은 두 달 이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급한 분들은 한 달 정도째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상처가 회복되는 기전 때문에 그래요. 모발 이식을 하게 될 때는 두피에 어쨌든 약간의 상처를 만들게 되거든요. 한 달째가 약 그 인장 강력의 80% 정도가 회복된다고 그냥 전체 회복의 한 80% 정도를 보시면 돼요. 꽤 많이 되죠. 그래서 한 달 정도째면 웬만하면 해도 되는데 여지를 주자 해서 제가 두 달을 말씀드리고요. 급한 분들은 사실은 뭐 직후에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그 성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독소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권장사항입니다.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두 달째 정도 권해드리고 급하면 한 달째 하셔라. 그리고 진짜 진짜 급하면 2주째, 1주째 하셔도 크게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염색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염색은 뿌리까지 이렇게 좀 더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뭐 펌도 뿌리까지 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요 모발을 만든 요 밑에 모낭이라는 요 부분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냐거든요. 바깥에 나와 있는 건 죽은 세포들의 집합이니까 염색은 뿌리까지 막 하시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두피까지 막 칠하고 이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염색이 조금 더 안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염색은 또 자주 해야 되니까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뭐 아주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탈모 치료에 정수만을 뽑아서 말씀드리는 탈모의 정석 시간 가져봤습니다. 좋은 질문들 모아서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